네, 2부 시작합니다. 짜잔. 안페로. 자, 여기서 지금 푸시츄로 연결했어요. 이것도 이쁜데. 네. 이게 더 이뻐. 너무 예쁘죠? 자, 얘는요. 지금 익스프레션 페달하고 컨트롤 페달 네. 두 개 다 해서 풋스위치까지 예. 1, 2 이렇게 예. 두 개 다 연결하시면 되고요. 1, 2에다 꽂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 캘리브레이션이 움직이는 게 예. 보여요. 오, 눈으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볼륨 양을 지금 얘는 지금 볼륨으로 페달로 쓰고 있는 건데요. 예. 여기 들어가시면 처음에 들어가시면 예. 이제 여기 글로벌 세팅 가셔가지고 여기 뭐 컨트롤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가면 푸시치거든요. 익스프레션 원투로 돼 있어야 예. 예,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투라니까 지금 원투에다 꽂았기 때문에 작동한다는 네.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패치 스톰퍼 모드로 가면요. 예. 여기에 자, 얘가 있어. 이 버튼. 버튼이 있어요. 있네요. 네. 버튼처럼 생긴 버튼이 있어요. 네. 이게 그 풋스위치 버튼인 예. 거죠. 이거 누르시면 예. 이렇게 풋스위치가 지금 어떤 게 작동하냐가 예. 나와요. 예. 6번은 뱅크 다운, 뱅크 업. 예. 4번은 지금 딜레이가 되어 있고요. 여기 탭템포로 되어 있고 얘는 지금 불이 들어와 있네요. 신 1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 스톰프 모드에서 바꿀 거냐라는 거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빈 걸 누르고 맞습니다. 예, 조작하면 되는 거죠? 이거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풋스위치 세팅이 있잖아요. 여기 예. 들어가시면 예. 풋스위치 하나에 지금 신1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펙터 슬롯으로 바꿔서 예. 다른 이펙터를 해서 껐다 껐다 할 수도 있게끔 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풋스위치도 세팅 1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예. 풋스위치 값, 타겟값 정해가지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거 누르면 다시 버전으로 가고요. 네. 자, 여기 패치에 지금 들어왔어요. 우리가 P63-3. 네. 네, P60의 3. 3에. 네. 엠프티를 누르면 네. 여기 처음에 앰프. 네, 앰프랑 이런 네. 것들이 쫙 있죠. 네. 여기 그냥 앰프로 가봅시다. 네, 앰프에서 드라이브 앰프. 드라이브 앰프에서 이게 소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브라운 킹 드라이브. 네,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두 번째 프리앰프 고민 됐네요. 앰프에서 네. 프리앰프로 갈게요. 드라이브로 갈게요. 오!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마샬 괜찮네. 자, 이내에다가 우리 레벨이 지금 좀 크니까 네, 자, 그리고 캐비넷 가볼게요. 캐비넷은 두 발짜리가 좀... 네, 이걸로 갈게요. 네, 이걸로 갈게요. 네, 블랙 디럭스로 네. 그리고 저 갑니다.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로 한번 오버드라이브로 한번 설치해 보시죠. 그린 드라이브 하죠, 저거. 저 뭐지 그 저거. TS9. 아, TS9. 여기에서 게인을 좀 올리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딜레이 한번 갈게요. 우리 깔쌈하게. 딜레이 마지막에 가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모듈레이션? 네, 모듈레이션. 네, 모듈레이션. 코러스 너무 센데? 네. 3D 코러스래요. 괜찮다. 이거 갈게요. 살짝 그냥 네, 살짝 느낌. 네. 그다음에 네, 딜레이. 딜레이로 가봅시다. 딜레이 뭐 딜레이의 디지털 딜레이. 예. 조금 레벨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너무 박자가 저거하다. 테이프. 오, 괜찮아요. 좀 이제 그거다. 디튠 딜레이. 네. 약간 디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와, 네. 좋습니다. 이거 이 지금 그냥 캐비넷도 이렇게 좀 그냥 이거 괜찮네 이 정도로 설치해도 이거를 집에서 진짜 아날로그로 만든다 그러면 한 6,700만 원 들어요. 이
TS9, 우와. TS9 하나 사야지. 네. 뭐뭐 딜레이도 앰프랑 케미에 다 사야 다 사야 되고. 된다. 네. 한 그렇죠. 600만 원 듭니다. 자, 이걸로 우리 잠깐 그거 해볼까요? 루퍼 드럼. 드럼을 키고. 루퍼를 키고. 키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코드. 1, 2, 3, 4. 아, 여기 언더리드나 이런 것들을 다 터치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쉽게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 스탑 됐죠. 스탑 됐다. 네. 그러면 다시 플레이입니다. 리버스. 리버스. 스피드. 반응 떨어지고. 그러려면 드럼을 먼저 꺼야 돼요. 드럼 지금 켜져 있잖아요. 오. 네, 아, 튠으로 돼 있네. 네, 스톱하고 여기 클리어 하려면 여기 그냥 가셔서 바로 클리어 하시면 뚝 누르시면 네.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아하. 네. 그리고 여기 언더리드도 여기로 바로 있으니까 네, 터치로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도 언더리드 있고요. 다 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터치로 해도 되고 발로 해도 돼서 그냥 연주하면서 할 수 있는 진짜 스테이지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너무 작은 루프보다는 낫다. 네 맞아요. 너무 작은 맞아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막 발을 막 세 번씩 터치해야 되고 이거보다 낫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프리셋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 가지 좀 조작 방법 해 봤고 지금 익스프레션 페달도 같이 봤는데 얘가 11만 원 정도예요. 그 합이 100만 원 정도 하는구나. 네. 그래서 전체 100만 원 하면은 이제 좀 고사양의 최고 조작 방법도 쉽고 이거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익스프레션 페달.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이뻐요. 네. 그리고 얘는 지금 되게 가볍고 작게 나와서 딱 맞네요. 네. 그리고 이게 기타 가방에 사실 이 사이즈가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긴 들어가요. 거기에 얘 그냥 겹쳐서 따로 이제 헤드나 이런 쪽에 네. 주머니에 넣으면은 네. 굉장히 간편하게 가져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까지 달려서 100만 원에 나와도 되긴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익스프레션 페달 있으신 분들은 그 있는 페달 사용하셔도 그러니까.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굉장히 쓰임새 좋은 그런 암페로인 것 같습니다. 핫톤은 뭐 언제 봐도 좀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좋다, 느낌을 이거, 가지고 진짜로. 있어서 네, 기분이 좋네요. 자, 우와.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다. 우선 이 화려한 불빛과 그리고 전체 디자인도 너무 좋고요. 특히 아이유 이거, 많이 빠진 것도 이거. 좋고요. 아, 로봇캅 같은 거 이거. 펑션. 네, 멀티 펑션 LED죠. 자, 지금까지 핫톤 같이 해봤는데 한 줄평 주시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한 멀티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 사운드도 붉고 그 알갱이가 좋아요. 네네네.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멀티계의 다스베이더. 다스베이더.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죠. 어느 짤에 이러 있더라고요. 에어리안하고 다스베이더하고 막 싸우다가 뭐 또 어떤 외계인이 오고 어떤 영화에 왔는데 결국 다스베이더가 다 이겼어요. 그 광선빔으로. 와, 다스베이더 진짜 세구나. 세상 세네요. 네. 몇 대 몇? 저 9점이요. 저도 9점이요. 오, 좋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로 따지자면 진짜 사실 예, 뭐 100만 원이 비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 진짜 안 비싸요. 저희가 워낙 좀 그 50만 원 막 이런 멀티를 많이 보여드린 거지. 사실 그게 되게 싼 거잖아요. 진짜 진짜 싼 거예요. 사실 사운드면이나 이런 거에 제대로 된 코어 네. 트리플 코어잖아요. 좋다. 거기에 지금 터치 스크린에 지금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이 아이가 네. 예, 9점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이게 진짜 대단하네. 저는 이거 완전 추천드리고요. 제가 지금 급박하게 막 프리셋 만들고 해가지고 사운드를 잘 못 잡았는데 네.
아무렇게나 잡으셔도 근사한 네, 사운드 너무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오늘 암페로 하톤의 암페로 2 스테이지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뵐 건데요. 다음 주도 그냥 귀뜸을 하자면 멀티예요. 멀티인데, 멀티인데. 멀티인데 점점점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